본명이 아니시죠? 네, 저는 본명이 아닙니다. 네. 이름 그럼 활동명인 거예요? 아니면 아예 개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활동명. 활동명이신 거죠? 이 이름 되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장군의 기상을 받아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뭐 장군의 기상까지는 아니었고 네. 제가 기존에 이제 활동을 했던 이름이 조금 약간 부드러운 이름이었어요. 권세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권세인. 네, 그건 본명이에요, 그러면? 네, 그게 본명인데. 예쁜데 이름. 근데 왜 권율로 바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소속사를 바꾸면서 이제 소속사 대표님께서 어디서 받아오신 이름이 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너무 좀 장군님 이름이고 그렇지. 너무 이게 내가 이런 걸 한다라는 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이름을 부르고 좀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크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요. 저도 오히려 좀 더 정돈하게 되고 집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집에서는 본명을 부르죠. 아, 네, 세이나 세이나 그래서. 네. 근데 어머니가 좀 다른 누구 어머니 친구분이나 계실 때 유라 유라라고 아무래도 아 그럼 누가 있구나 옆에 통화하는데 아 유라 유라 어 유라 막 이렇게 근데 어머니도 성 붙이잖아 누구 있어요 김숙 씨 뭐 하시나요 그치, 그치. 제가 그런 거랑 비슷한 우리 딸 송은이야 꼭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아들 김용만 씨 항상 그거 틀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원래 본관이 권이니까 네. 어쨌든 저희 집안의 어르신이. 어르신이니까 그 이름을 제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도 갖고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본인 입으로 본인 피셜 그러시더라고요. 소속사에서 관리하기 쉬운 배우라고 운동밖에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고 사고 안 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최고지 뭐. 맞췄네. 여자도 안 만나고.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야는 되는데 좀 슬프네요. 그래, 더 물어보지 말자. 권율 장군님 역도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헛소문을 자꾸 얘기하시나요? 아, 근데 막 명량에 나오시긴 했죠. 네, 네. 아, 그게 기순신 장군님 아들 역. 맞아, 맞아. 아, 네. 아 명량 나왔었구나. 아, 근데 약간 거기에서 캐스팅에서 이름이 한 몫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었고 저는 오디션을 처음 봤을 때는 제 본명이었어요. 아, 권세인으로? 본명이었는데 이게 캐스팅 과정이 당시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던 그러니까. 영화여서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소속사를 옮기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받아왔을 때 처음엔 그런 의심도 많이 받았죠. 일부러 이거 되려고 일부러 바꾼 거 아니냐. 근데 절대 아니었고 그렇게 이름을 받아온 걸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아 뭔가 인연이 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게 받아주셨죠. 와 그럼 바꾸자마자 1000만 그치. 영화에 1700만이 넘었어. 감사합니다. 가선 씨는 본명이에요? 네. 가선 이름이 있다. 저는 너무 이렇게 센 거 같아서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 어디 뭐 학교가 학교에 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왜 넌 네 이름을 싫어하냐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많이 짓는 이름이다. 그 이후로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늘이 주신 선물. 네. 우리 하선 씨는 아기 이름 지을 때 네. 어찌됐건 아빠 성 따라가야 되니까. 어씨잖아. 어남성이잖아. 네. 네. 저도 제가 어씨랑 결혼할 줄 몰랐는데. 이름 윤수영 씨가 어씨야? 원래 분명히 어남선이에요. 그래 그래서 어남선생이라고. 그래서 막달까지 고민했어요 사실. 이렇게 짓고 싶은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이미 누구 친척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어진이라고 이렇게 어진, 하고 예쁘다. 네. 누가 쓰고 어진 있어서 어진 사람이 되라. 네. 막달까지 고민했는데 계속 물어보면 자꾸 농담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을까? 이러면은 뭐 어동? 뭐 어라? 어랍쇼? 막 이러면서 어랍쇼! 어랍쇼! 어랍쇼? 어랍쇼? 이름이 랍쇼가 뭐야? 야 어랍쇼? 이름이 랍쇼야. 야, 유학파 같았는데. 근데 힘들었어요. 아, 네. 아 웃기다. 네, 고생했죠.